네, 내일 24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추경과 주요 법안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때 도움이 필요한 피해계층에게 실질적이고 두텁게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계층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방역 대책 등 3대 분야에 총 69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이번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개전 폐업 상태였던 여행업, 공연 전시 이벤트업과 졸업과 입학 행사가 없어져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던 전국의 화훼농가, 그리고 등교가 어려워진 탓에 함께 쉬어야 했던 학교 급식 농산물 관련 분야 등을 지원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은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야당은 부디 국민을 생각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이 아직 야당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알바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오늘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그야말로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삶을 가장 우위에 두고 이번 추경을 통해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와 협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통과됩니다.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중에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개정법안은 세 가지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과 부동산 거래법이 해당 상임위에 남아 있는데 이 법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을 이번 3월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임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한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요양병원, 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의 반응인 고열, 근육통 등을 넘어선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1명 내외의 빈도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질환인 파종성 혈관 내음 고장애, 뇌정맥 동혈전증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중증 감염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청, 영국의약품규제청 등과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 역시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도 오늘 공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와 정보만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국가를 믿었기에 우리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신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놓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발표 등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결하고 사회적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해야 하는데 함께해야 됩니다. 공포심을 조장할 게 아니라 백신을 믿고 접종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